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강릉시 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선호 의원입니다. 처음에 2010년도에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되어서 2018년도에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또 당선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실력 있는 의원이라는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의원들이 저희 통합진보당 예전에 의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울산에 가면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합진보당이 동북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해산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보다 더한 내용들을 이번에 알았을 때 저희들은 정말 분노를 넘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 지방의원들마저도 사격을 상실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그것을 추진될 뻔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실 때문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노동자와 우리 서민을 위해서 정말 일만 해왔던 그런 지방의원들에게 이 황당무계한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 자체가 저희들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런 진실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와 진보 정치의 발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떳떳하게 주인으로서 정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적폐청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적폐청산은 저는 사법부와 재벌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에 늘 함께 오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강국히 촉구하면서 모두 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서 열심히 지역에서 진보정치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농단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물란한 지금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이 되고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국민들의 기본권이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헌정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끔 이 사건이 제대로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 전체 함께 힘있게 계속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창원시 의원 강영희입니다. 기자회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임종원, 이규진, 김종보 사법농단 적폐 세력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추천을 받아 광주, 울산, 창원에 출마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저희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진보정치, 지역정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들 양성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이규진은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은 전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자격상실 강구 문건들을 작성, 검토, 보고,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양성태, 임종헌, 이규진, 김종복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상실을 가능케 하는 법적 방안, 소속적 방법 등을 강구하는 문건을 작성, 보고, 배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단임권
행사를 침해하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정치운동을 하여 직권남용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위원이었던 김종복은 통진단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 내부용 대외비용 통진단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 문건들을 작성하였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양성태 사법부의 재판글의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과 소재기 후보 지역까지 검토하는 내용의 내부용 대비 문서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 방법을 제시하는 설명자료까지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양성태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은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제로부터 언제라도 바로 지역구 지방의원을 상실시키는 당사자 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태, 임종원, 이규진, 김종복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그 죄질 또한 중대한 헌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성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고 추진하려 했는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을 처벌되어야 합니다. 양성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글에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국정농단의 보검가는 사법농단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독재 권력이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기본권 침해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후 저희 지방의원들과 10만 당원들은 법원이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헛된 희망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양성태 사법농단이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적 처벌, 피해회복은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 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의 기가우징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양성태, 임종헌, 이규진, 김종복의 사법농단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6일 옛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표 울산 안성찬 광주 고영봉 창원 강영희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